아, 이번에 알아볼 것은 패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 월드 리프가 나왔군요.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으로는 모두는 월드 리프군요. 그 외에는 서로 리프가 가능하고,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도 다른 서버로 리프가 가능하군요. 특이하게 리부트2에서 리부트로 이동이 가능한데, 보통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 없는 곳으로 이동이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 없는 곳에서 사람 많은 곳으로만 월드리프가 되는군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 저는 스카니아에서 월드리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카니아에서 아이템 가격하고, 다른 서버 아이템 가격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것 같군요. 다음에는 뭐,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또 그때 가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버닝 월드가 나오군요. 경험치 1.5배, 공마 50, 일반 몬스터, 보공, 크왁 데미지, 요런 것을 주고, 캐릭터 최대 6개까지 월드리프가 가능하군요. 월드리프 기간도 다 정해져 있네요. 추천한다, 아케인 노바를. 사람 없는 곳을 좀 와달라, 요런 메시지인가요? 참 희한하구만. 대신, 버닝 월드로 시작하면은 이제 아이템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다 새로 시작하는 거고, 보스를 처음부터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장점도 있지만 확실히 단점이 있죠. 템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될것 같군요. 다음. 이것은 이제 테라버닝 캐릭터를 아케인 노바로 월드 이동하면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아이템과 버닝 스킬로 유혹을 날리는군요. 하루 종일 경험치 2배. 19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말마다 드롭률 2배. 그리고 각종 슬롯 타고 다 주는군요. 리프. 보통 월드리프를 가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한다고 많이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 한번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음. 라이징 기사 수업. 명예의 결투장. 다양한 아이템. 결국은 그거죠. 코인샵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별 최고의 템과 서버별 초고스펙들이 한 곳에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